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4회 모드 CPU 토너먼트 8강전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갓카시 대 더 라스트 나루토의 경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둘 다 굉장히 강력한 모드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전혀 예상이 가지 않네요. 차크라 대시 3번. 아, 남자는 싫다 나루토. 나에게는 히나타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다. 자, 바로 카카시를 밀어내면서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기 스틱 어택까지 좋습니다 나루토. 자, 근접전으로 가고 있죠. 아, 나선 피했어요 카카시. 와, 피하고 바로 화둔. 데미지 상당히 많이 입혔죠. 하지만 스틱 어택이 당합니다. 자, 스틱 어택이 사실 판정은 굉장히 좋지만 데미지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뭐 맞아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죠. 뒤로 빠져주는 카카시. 따라가는 나루토. 네, 스틱 어택은 방금도 썼지만 데미지가 거의 안 달아요. 거의 초창급 데미지이기 때문에. 네, 맞아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카카시 들어가는데요. 자, 펑타 어디를 가나요? 펑타가 들어가지 않았고. 자, 펑타 카카시 계속해서 헛치고 있죠. 프리검. 자, 차크레드시 따라갑니다. 펑타 이번엔 들어가나요? 잘 때리는 카카시. 자, 좋습니다. 많이 때렸죠. 풍선 수리검 깔아두고. 자, 그렇죠. 이러면 나루토가 공격 올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풍선 수리검 때문에. 자, 수리검 타이밍이 대시해봤지만 스티거 덱 나루토 달려갑니다. 뒤로 빠져주는 카카시. 서로 지금 너무 접전이어서. 아, 하지만 여기서 뇌절 들어가네요. 네, 우선 너무 접전이다 보니까 시간초가 상당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체력이 한 줄도 달지 않았습니다. 자, 평타 다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반격을 가해주는 카카시. 자, 잡기 들어가지 않고요. 수리검. 지금 계속해서 나루토는 짤짤이 데미지로 가고 있어요. 네, 자, 나루토가 한방 인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카카시. 지금 짜게 짜게 가다가 나루토가 한방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뒤로 빠져준 카카시 스틱 어택. 네, 별로 안 아프죠 스틱 어택이. 분위기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자, 토르벽 차크라데시 카카시. 카카시 좋은데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뒤로 빠져주는 나루토 토르벽. 아, 뚫지 못하죠. 하지만 스틱 어택으로 밀어내는 나루토. 다시 한번 토류벽. 자, 토류벽 때문에 지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가 평타 조금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스틱 어택. 아, 여기서 나루토 인성이. 네, 이러면 나루토 유리하죠. 아, 지금 네, 분신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단체 자살쇼. 아, 여기서 큰 거 들어가네요. 뭐 이게 왜 경기가 왜 끝났지? 와, 거의 뭐 크다로 표현이 안될 만큼 핵폭탄급이었네. 핵폭탄급. 아, 나루토가 굉장히 마지막에 짜게 짜게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한방 터트려주면서 네, 가카시의 패배로 더라스 나루토가 4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타치 대 순신의 시스이의 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4회 모드 CPU 토너먼트 8강전 두 번째 매치 이타치 대 순신의 시스이의 경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정말 절친들의 매치. 네, 베스트 프렌드 매치. 자, 맵은 종말의 계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수리검. 자, 화둔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사크라 대시로 뚫을 수가 없어요. 까마귀 인수 써준 이타치 까마귀 대시까지. 자, 평타 때려주는 시스이. 자, 까마귀 대시 이타치 좋습니다. 점프로 평타 피해주고 오이 들어갔어요. 아, 이타치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점프로 피하고 바로 오이까지.
자, 시승이 평타에서 5위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아, 체력 비슷하게 흘러가겠는데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5위에는 5위. 자, 시승이 좋습니다. 자, 역시나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답게 네, 주고받고 하네요.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죠. 네, 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죠. 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줄 뻔했네. 평타 때려준 시승이. 자, 까마귀 대신 이타치. 계속해서 까마귀 대신을 써주고 있죠. 자, 여기서 시승이 하는 수리검 좋습니다. 원거리에서 다시 한번 수리검. 아, 대시로 뚫을 수가 없어요. 데미지도 많이 입었죠. 자, 그리고 속성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네,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타치 체력 많이 없고 바꿔치기도 없고 시승이가 평타 따는데요. 하지만 이타치 역으로 반격. 아, 끝에 바꿔치기 써주면서 잡기까지 들어가는 시승이. 자, 여기서 한 번 따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 따는 사람이 시승이. 아, 다 따주면서. 자, 8강전 두 번째 매치는 순신의 시승이의 승리로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검객사 스킬의 전생한 우타카타의 경기입니다. 제4회 모드 CPU 토너먼트 8강전 세 번째 매치 검객사 스킬의 전생한 우타카타의 경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생한 우타카타 같은 경우에는 네, 제3회 모드 CPU 토너먼트에서 결승전에 갔던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죠. 자, 그리고 검객 사스케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이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거 왜 들어가나요 이거를? 저 멀리서 쏘는데 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이거 맞은 거는 너무나도 타격이 큽니다. 자, 사스케 몸에 기스가 아니라 에, 완전히 그 거의 뭐 부셔졌어요 몸이. 에, 잔기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평타. 자, 사스케 하지만 평타로 따라가 주는데요. 역시 이게 바로 검객 사스케죠. 칼로 베어버리는 클라스. 아, 검객 사스케 멈추지 않아요. 그는 공격밖에 모릅니다. 오이, 이번에는 피해주는 사스케. 자, 들어가고요. 자, 수리검. 일단 우타카타의 수리검은 조심해줘야 됩니다. 차크라 수리검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지금 평타 때려주는 사스케. 자, 장비 파괴가 되면서 옷이 생겼죠. 옷 생기면 강해집니다 데미지가 더. 자, 여기서 오이쿤분 안쓰고. 와, 저 피하기 힘든 스티커 택을 피했어요 사스케. 수리검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자, 계속해서 검기 사스케 화끈한데요 정말 경기력이. 자, 차크라 수리검 둘 다 들어가지 않았고 평타 들어가는 검기 사스케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오이 우타카타. 아, 이거 솔직히 뽀록이에요. 네, 왜냐면 검객 사스케가 분명히 무빙을 했는데 벽이 하필 옆에 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무빙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력 따라 잡혔습니다. 자, 이거 위험한데요. 수리검 보이지 않는 손까지 바꿔주기 다 썼어요 사스케. 하지만 스티거 덱. 아, 막다가 들어가지 않았고. 자, 다시 한번 스티거 덱. 자, 여기서 수리검 들어갔죠. 하지만 검객 이거 역전하나요? 아, 못하고 스티커 택. 아, 마무리. 아, 우타카타가 우타카타 맨날 이렇게 역전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검객 사스케가 정말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타카타가 승리하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처간의 사스케 대 밤가이의 매치입니다. 제4회 모드 CPU 토너먼트 8강전 마지막 매치 처간의 사스케 대 밤가이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시구공간으로.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처간의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밤가이 평타 들어가고요. 아, 역시나 최소 닌자 평타 상당하죠. 굉장히 빠르고 길기 때문에 네, 리치가 길다는 소리가 아니라 평타를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아, 공중평타 콤보 잘 때려주고 때릴 만큼 때렸다 도망가는 사케. 지금 한번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있고요.
프리검에서 잡기! 잡기 모션은 언제 봐도 행복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자임. 달리는 모션도 귀엽죠. 그냥 반날이 약간 좀 개그 캐릭 같은데, 실상 맞아보면 상당히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때릴 때는 무섭습니다. 무기는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가는 감가이. 상타 좋구요. 오이 콤보! 아, 피해주는 사스케! 위험했죠. 자, 평타 들어가는 가이. 아, 역시나 최소인인자답게 그냥 체크라데시랑 평타만 써요. 벌써 체력 많이 깎였죠? 반면에 사스케는 평타 데미지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사스케의 평타 데미지가 다 들어가려면은 막타까지 들어가야 그나마 좀 세거든요? 자, 이렇게. 아, 끝까지 들어갈 뻔 했는데 아쉬운 장면으로. 자, 사스케 바꿔치기도 많이 찼습니다. 자, 평타 들어가죠. 아, 수리검 무빙으로 피해주는 사스케. 뒤로 빠지고 있는 가이. 자, 계속해서 사스케 수리검으로 견제. 자, 가이도 수리검. 저기 사스케가 모아주고요. 스킬 어택. 아, 다이나믹 엔트리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갔죠. 자, 수리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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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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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이대는 거 보세요. 예,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예, 가이 지금 몇 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깨기다가 한 번 안 깨길 때 딱 평타 때리는 사스케 클라스. 좋습니다. 정말 웃긴 장면이 나왔네요. 자, 서로도시, 공중 평타 때려주는 사스케. 여기서 잡기 안 들어가고요. 가이 평타. 아, 오이 콤보. 와, 위험했죠 사스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잡기 들어가지 않았죠. 무빙 수리검. 자, 체크 대시 들어가는 사스케. 수리검 들어가고요. 자, 걸어가는 사스케. 뒤로 빠져주는 가이. 무리하기 때문에 평타 때려주는 사스케. 자, 오이 콤보! 아, 가이 건 안 들어가는데 사스케 건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은 사스케한테 유리하죠. 체력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처간의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뒤로 빠져주는 가이. 시간초가 얼마 없기 때문에 가이는 이거 역전은 솔직히 말해서 힘들 겁니다. 지금 평타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자, 5초. 와, 시간초 알고 사스케 카운터 쳐주는 모드. 다 이거 역전 불가능해요. 어? 평타 들어가고요? 평타 들어가고요? 평타 들어가고요? 자, 잡기! 이거 피하고 가이! 와! 와, 방금은 가이 질 뻔했습니다. 네, 역전에 역전을 당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 방금 신라천정이 대시가 올 때 튕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0초가 되면서 신라천정이 들어가지 않고 가이가 살아남으면서 와,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와, 정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처간의 사스케 대 밤가이. 자, 결국은 밤가이가 승리하면서 4강전 멤버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4강전은 내일 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